하우스 강연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엄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첫 회 처음 만났을 때가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9월에 여러분을 만났을 때인데요. 그때만 해도 객석에 계신 분들이 다들 반팔을 입고 오셨었거든요. 근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좀 두꺼운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시는 길에 좀 쌀쌀하셨나요? 오늘은 유난히 관객분들이 조금 반응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외투 입은 분들이 보일 정도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빛색증 시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지만 빛의 흐름 또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강연을 하루하루 듣으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어떤 내용의 재미있는 강연들로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드릴지 오늘의 연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이시죠? 최길주 교수님은 현재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마크로젠 과학자상을 수상을 하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직접 쓰신 자신의 소개 구절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적어와 봤습니다. 식물도 살아있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눈, 코, 귀, 그리고 입도 없는 식물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가 궁금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식물은 눈이 안 달려 있는데 어떻게 주변을 보는지를 물었다. 마침 연구를 시작했던 곳이 식물학 연구소였고 또 파이토크롬이라는 식물 광 수용체를 평생 연구해오던 분과 같이 연구를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유년의 기억 속에 있던 이 질문을 꺼내보게 되었다. 어릴 때는 참 이런저런 질문들, 물음들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때로는 상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때로는 허황되기도 한 질문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질문을 들었던 어머니의 기분은 어떠셨을까요?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서 이런 고민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어릴 때의 상상력 그리고 궁금한 부분을 커서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모시는 분은 이 어릴 적의 물음을 지금도 계속 파헤치고 계시는 분이죠. 여러분도 이분의 얼굴을 빨리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빛 색즉 시공의 네 번째 강연을 해주실 최길주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최길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렇게 식물은 빛을 어떻게 볼까? 이런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눈이 있기 때문에 뭐 주변을 본다라는 걸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식물은 우리가 보기에도 뭐 별로 눈이 없죠. 과연 이 식물은 빛을 볼 수 있을까? 과연 보기는 보는 것일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봄이 오면 카이스트 이 연못가에는 아주 이렇게 박대기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아주 아름답게 꽃을 피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과연 이 박대기나무들은 이 위에 이렇게 빛이 있다라는 걸 과연 볼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박대기나무를 가지고 사실 이 대답을 하기는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실험하기도 좀 나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과연 이 박대기나무가 빛을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별로 안 믿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슬라이드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도 많이 보던 그림이죠. 이거는 강낭콩이 땅속에 이렇게 심어두면은 싹이 터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강낭콩은 싹이 터서 왜 밑으로 안 가버리고 위로 올라갑니까? 그리고 좀 더 신기한 건, 자, 보십시오. 이 강낭콩이 싹이 터서, 잎사귀가 이 안에서 펼쳐져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얘는 반드시 위로 올라가고, 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염없이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딱 땅을 뚫고 나오자마자 곧장, 떡잎을 펴고 녹색으로 바뀌면서 잎사귀가 커집니다. 마치, 이 떡잎이 밖으로 나왔을 때 밖에 빛이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식물이 빛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여전히 잘 안 믿으실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제가 조그만 동영상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신 건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이 식물이고요. 이쪽이 창문입니다. 자, 낮이 돼서 비가 오면 보이죠? 네, 어떻습니까? 그 여기 이렇게 아마 집에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워보신 분은 이 많이 이렇게 보셨을 만한 광경인데요. 식물을 창가에 두면은 이 식물은 마치 좀 정말 마치 눈이 달린 것처럼 늘 창가 쪽으로 빛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건 식물이 빛을 보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식물이 빛을 보고 있다라는 걸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밖에도 이제 식물이 빛을 보고 있다라는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집에서 흔히 먹는 상추인데요. 이 상추가 이렇게 싹이 어떻게 트나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이 상추 씨를 가져다가 뿌리고요. 여기다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온도도 적절히 맞춰주지만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원적색 파장의 빛을 잠깐 딱 쬐주면요. 원적색 파장의 빛은 파장이 한 730나노미터 정도로 빨간색보다 좀 더 이렇게 바깥쪽 길다란 파장을 가진 빛입니다. 그 빛을 잠깐 딱 쬐주면은 이 상추 씨는 거의 발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적색 파장이 아니고 이번엔 적색 파장, 이거는 파장이 한 670나노미터 정도 되는데요. 670나노미터 정도 빛을 상추씨에 이렇게 딱 잠깐 한 5분 정도 이렇게 딱 주게 되면은 이렇게 상추씨들이 모두 다 발화를 잘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주는 빛이 빨간색인가 아니면은 빨간색보다 좀 더 긴 파장인가에 따라서 싹이 트거나 아니면 싹이 트지 않거나 이렇게 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 결과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비록 우리는 알고 눈으로 봤기 때문에 원적색 파장을 줬다 또는 적색 파장을 줬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서로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상추 씨가 내가 지금 받은 빛을 받았구나 이거를 알고 있는 거고요. 또한 빛을 단순히 받았다라는 걸 알 뿐만이 아니고 내가 지금 원적색 파장, 좀 더 길다란 파장의 빛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빨간색 빛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깨닫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빛이 들어왔을 때만 이렇게 싹이 딱 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식물 씨도 이렇게 빛을 볼 수 있다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싹이 트고 나서 식물을 이렇게 암실에서 키웠을 때하고 이렇게 빛이 있을 때 키웠을 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빛이 없을 때 자란 식물은 여러분이 콩나물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왼쪽에 보이시는 게 빛이 없을 때 식물을 키운 거고요. 이게 빛이 있을 때 키운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크게 보시면은 우선 떡잎을 보시면은 떡잎이 빛이 없을 때는 아주 작고 노랗고 떡잎들이 딱 닫혀 있죠. 그에 비해서 빛이 있을 때는 떡잎이 이렇게 좀 커지고요. 녹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줄기를 보시면 이 떡잎 아래에 있는 이 줄기를 보시면은 빛이 없을 때는 굉장히 길게 자라고요. 빛이 있을 때는 이렇게 짧게 자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빛이 없을 때 이렇게 줄기가 길게 자라는 건 생각을 해보시면은 식물이 이렇게 빛이 없을 때는 딱 씨가 싹이 터서 흙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흙 속에서 싹이 텄을 때 빨리 빛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자라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어린 시절 외에도 이렇게 식물은 빛이 있을 때는 이런 형태로 잎사귀도 넓어지고 잎자루도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자라는 형태가 되는데요. 빛을 못 받게 되면은 빛을 잘 모를 때는 여기서 차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잎자루도 굉장히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도 잘 발달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 속에 이렇게 빛을 보는 그런 이렇게 단백질이 있는데요. 그
단백질이 없어진 돌연변이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식물이 빛을 볼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고요. 그거 외에도 역시 식물을 키워보신 분은 집에서 식물을 키워보신 분은 많이 관찰을 하셨을 텐데 강낭콩을 베란다에 키우시면은 낮이 되면은 강낭콩은 참 귀신처럼 잎사귀를 해서 위로 딱 올리고 광합성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이렇게 잎사귀를 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또 식물은 또 빛이 있을 때 이렇게 안토시안이라는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걸 사람들이 재배를 할 때 농민들이 재배할 때 빛을 좀 많이 주는 이유가 이 안토시안인 색소를 좀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현상들은 식물이 뭘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과연 이 식물이 빛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준 자료를 근거해서 봤을 때 식물은 빛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식물은 왜 빛을 보려고 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은 우리는 왜 뭔가를 보려고 할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주변에 내 가족이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먹을 게 있는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죠. 이거는 역시 카이스트에 있는 왕버드나무를 제가 봄에 찍은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왕버드나무는 이렇게 녹색을 이렇게 커다랗게 펼치면서 빛을 열심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왜 빛을 보려고 할까? 그래서 이거는 뭐 다들 짐작을 하시겠지만 식물은 동물과 다르게 반드시 빛이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생물체입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체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 에너지를 광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고요. 그걸 사용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칠엽수 나무가 있는데요. 이 칠엽수 나무를 자세히 보면 이것들은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세포를 하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엽록체라는 작은 세포 소기관이 존재합니다. 약간 이 박테리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엽록체 안에는 이렇게 뜰라코이드라는 이렇게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면 이렇게 단백질이 포함된 막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고정을 하는 스트로마라는 리전이 이렇게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광합성을 이렇게 슬라이드 한 장으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광합성은 먼저 빛이 있고요. 그러면 아까 그 앞서 말했던 그 뜰라코이드 막에 있는 다양한 단백질 및 색소들에 의해서 빛을 흡수를 합니다. 빛을 흡수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포획을 했다, 가졌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물을 산소로 분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ATP하고 NADPH라는 그 물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TP와 NADPH를 사용을 해서 켈빈 헤로를 통해서 켈빈 헤로가 이산화탄소를 이 탄수화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식물은 이 탄수화물을 다시 이산화탄소로 바꾸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살아가는 생물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을 포함한 동물은 식물이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둔 탄수화물을 강탈을 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이거 뭐, 이렇게 사소한 지식인데요. 이렇게 지구상에서는 사실 광합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약 1년에 3,000 엑사줄 정도의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 엑사줄이, 엑사라는 말은 10의 18승을 말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이고요. 인류가 1년에 전체 사용한 에너지 양이 약 560 엑사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의 태양 에너지가 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고정되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광합성을 한다고 했을 때 뭔가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떤 물질은 이렇게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광합성 색소라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클로로필이라는 이 복잡하게 생긴 이 화합물하고요.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이라는 이런 화합물이 광합성 색소고요. 이 화합물들이
빛이 들어오면, 사실 빛이라면 이전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텐데 빛은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포톤, 이렇게 조그만 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포톤을 얘가 흡수를 하고요. 그러면 그 포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리저리 전달을 해서 결국은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은 어떤 특정 색소나 특정 물질은 우리가 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 특정 색소나 이 물질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만약에 모든 파장의 빛을 다 흡수를 한다면 아마 까맣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클로로필과 카로틴도 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하는데요. 파장의 빛을 보면은 이 클로로필은 대충 청색 쪽하고 그 다음에 적색, 빨간색 쪽 빛을 이렇게 흡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X축은 파장이고요. 이건 어느 정도로 흡수를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파란색 쪽과 빨간색을 주로 이렇게 광합성 색소들이 흡수를 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파란색 쪽 빛과 빨간색 쪽 빛을 흡수를 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광합성을 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식물이 녹색으로 보이는 건 여기 이 녹색 빛을 거의 흡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한 빛을 우리가 녹색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식물은 왜 빛을 보려고 할까?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물은 반드시 광합성을 해야지만이 되는 생물체입니다. 그래서 식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이 밖에 내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빛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물이 물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그냥 늘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베란다를 봐보십시오. 그러면은 베란다에서 나는 내 주인님이 좋아 그리고 그 주인만 쳐다보고 있다는 빛을 못 받게 되죠. 근데 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 빛이 나는 저쪽에 있구나, 내가 광합성을 한 빛은 저쪽에 있구나, 이걸 알아차려야지만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광합성의 필수적인 빛 상태가 어떤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식물은 빛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